에베소서 한주한주 준비하면서 맞이할 때마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더 짙어집니다. 우리 지난주 세 번에 걸쳐서 나눈 내용은 그 주제 하나하나가 참 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비밀, 경륜. 뭐 이것만 해도 숨이 턱턱 받쳐 올라오는데, 여기에다가 예정, 선택,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 지난주까지 내용을 이제 써머리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로 부르신다는데 지난주까지의 설명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안 나셔도 아멘을 하시면 더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주에 걸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그 하나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결국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것을 이을, 유업을 누릴 공동의 상속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절이 뭘로 시작이 되는가를 잘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한다. 자, 여러분, 잠깐 눈을 들어 보실까요? 아유, 그 정도만 돼도 숨이 탁 막힐 정도로 어마어마해서 이제 끝. 그래도 내용상 무방한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걸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한번 유비를 해볼게요. 너무 평생 찌들게 가난하게 결혼해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당신 저기 옷좀 차려 입어. 왜? 아주 어디 나랑 갈 데가 있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짜증을 내면서, 쉬는 날 그냥 쉬지 뭘또 어딜 데리고 간다는 거야. 돈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따라 나섰어요. 남편이 탈탈거리는 10만 킬로 넘은 차를 이제 몰고 가는데, 점점 동네가 부자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긴 왜 들어와? 행색도 이런데. 딱 어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파트도 아니에요. 으리으리한 그 대문에, 그 돌로 만든 대문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다그 대문 앞에 문패를 붙였어요, 문패. 그 차에서 내리라 그러더니 그 대문 앞으로 아내를 데려갑니다. 여보, 이 문패 좀 봐봐.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써져 있고 그 옆에 신랑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문패들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물어보니까 남편이, 안 믿겨지겠지만 내가 이 집을 장만하느라고 그동안 그렇게 당신을 고생시켰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해서 미안해. 이거 지난주 당신하고 내 공동 명의로 완전히 등기 이전을 했어. 그 집이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뭐 듣는데도 막 설레죠? 아이고, 내 평생에 그런 일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표정들이 너무 몰입이 돼 있어요, 지금. 막 얘기하는 나도 설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더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집에 에스컬레이터가 놔져 있어요. 이야, 응? 한 개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100개의 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의 내용은 명제만 툭툭툭 걸어놓은 거죠. 근데 그 주제, 그 명제에 담아진 의미나 풍성함과 부요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너희가 좀 알도록 기도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주까지 내용 중에 기억나시죠? 3절서부터 14절까지는 전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인 15절서부터 23절까지 내용도 한 문장으로 처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 글 쓰는 분들 가운데 일필휘지라는 말을 씁니다. 일필휘지. 북글씨 사자성어 같은 걸 쓸 때 단숨에 쓰죠. 이거 자꾸 칠한 자리에 덧칠을 하면 그걸 그들 용어로 개칠이라 그러는데요. 개칠. 이게 단숨에 명작을 써내려 가는 거죠. 일필휘지. 근데 그 일필휘지의 걸작이 나오기까지 습작을 몇 장 정도 버리는가?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는 8,900장 정도 계속 습작을 버린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마치 그런 일필휘지의 심정으로 단숨에 쓴 거예요. 어디 문장을 끊을 지금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게 하는데 그 계시를 받아 적는데 일필휘지의 마음으로 끊어진 문장 없이 숨 돌릴 겨를 없이, 그러니까 이 가슴에 숨이 턱 밑까지 치받아 올라올 정도로 헉헉대면서 이 글을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이 내용을 이제 쭉 23절까지 마무리는 할 텐데 제 언어의 한계와 이해의 한계, 시간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열으셔서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15절부터 좀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십시다. 이 기도의 제목은 사실 목회자들의 오늘날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는 부분이면서도 우리 모두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또 공유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17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말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이미 받았다고 배웠고 나도 그렇게 믿고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다 받으셨죠? 예, 왜냐하면 어떤 이제 일부 기독교인들은 어느 뭐 교단이나 단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뭘로 기준점을 잡는가 하면 방언합니까 못합니까?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은 거고 방언을 못하면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잘못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왠지 나는 이해는 잘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데 그냥 믿어져요. 내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분은 내 구주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요. 근데 이 지식은 내가 스터디하거나 어떤 문화적 습관에 축적된 결과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나를 살리셔서 그 지혜를 넣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가 후에 배우기도 하겠지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께 지배된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근데 내주하신 그분이 평생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역할에 길동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자, 길의 빛, 방향을 가르쳐 주죠. 발의 등, 근거리의 장애물들, 위험들 이런 것들을 밝혀 줍니다.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말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조명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말씀이 열어져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공부 많이 했다고 머리 좋다고 깨달아지고 열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예? 성령님의 조명이 있으면 공부 못한 사람도 사정상 형편상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초등학교만 나온 옛날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도 이 깊은 진리를 다 열어서 깨닫고 계시는 경우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석박사보다 나아요 그분들이. 누구의 역할이죠?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17절을 잘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결국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전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두 가지 얘기 외에는 성경이 다른 데 일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여기에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그 예정도 선택도 경륜도 그분의 뜻도 비밀도 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계시의 영, 성령님의 영을 날마다 지배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역할을 감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 가는 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령님의 지배에 밀착돼 있어야 되고 그분께 집중될 때 성령님은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그보다 더 좋은 안내자는 내 인생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점집 그런 데 찾아다니지 말고 이 남산 근처에 이걸로
이제 생계를 잇는 분들의 실제 그분들을 그 탐문한 통계가 오래전에 어느 목회 잡지에 나왔어요. 오는 손님들의 40%가 그 통계가 사실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건 탐문한 결과니까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직접 인터뷰한 결과니까 4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가서 답답하니까 물어보고 당신은 예수 잘 믿어야 산다는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간증을 잘났다고 하고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리고 요즘 TV에 보면은 웬 그렇게 그런 프로들이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부 신앙만 하겠다고 달려들지 말고 좋은 PD들이 좀 되세요. PD들이 지금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에요. 예? 이 방송 쪽의 사람들이 다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전파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뭐 시청률 0.1%만 나와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현대인들의 그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그런 프로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꾸 쳤다 보면은 이게 보다 보면 아 뭐 저래도 되나 보다. 젊은 청년들은 그 이제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드라마 이런 것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데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쓰나미처럼. 그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해요. 인간의 경험치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팬데믹 탁 터지니까 제일 당황했던 게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많은 후배들이 찾아왔어요. 선배님 우리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대고 제가 조금 앞에 목회했다고 목회란 그럴 수 있어요? 야 나도 몰라. 내가 팬데믹 뭐 터질 줄 알았냐? 나도 몰라.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해서 과거에 전혀 다른 생태계였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어떻게 답을 꺼내요? 그건 교만한 거죠. 같이 고민해보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치를 묶은 책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생태계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치를 거기다 갖다 대면 이제 꼰대는 이렇게 이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결국 박사라는 게 뭐냐 하면 그거밖에 모른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박사예요. 네? 어떤 박사님은 요 쥐 주둥이 가지고 평생 연구한 분이 계세요. 그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나는 보는데 그래봐야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몰두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니 얼마나 많은 것을 잘라내고 눈을 닫아야 가능한 그 업적이었겠어요. 박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PhD가 두 개래.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눈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 어디에 하나 전문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을 신뢰해야 되지만 삶이라는 게 그것만 가지고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삶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뭘 받아야 돼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그분의 경영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자,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18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 들어와서 누리게 될 그 언어로 담아내기에는 어마어마한 그 경이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그 풍성함과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눈이 열어져야 된다. 그게 18절의 얘기예요. 1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는 지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셔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부여와 규모와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설교를 오래 듣고 다녀도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분이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생이 바뀌고 삶이 달라져요. 근데 어떤 분은 도저히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서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제 탓도 있어요. 제 탓도 있지만 제 탓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열왕기하 6장을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이제 구약의 사건인데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앞에 촛불 마냥 흔들거리면서 이제 곧 흑암으로 변하게 생겼어요.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보세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것이 그 현실적인 탄식이죠. 세상은 쓰나미처럼 늘 나를 집어삼키려고 위협하고 널름대고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현실을 보면 이 탄식이 뭐 저절로 목구멍으로 삐져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사환이 본 현실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다음 줄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선지자의 얘기예요. 사환이 그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하고 함께하는 자가 그것들보다 더 많다. 다음 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뭘 기도했어요? 저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눈이 떠져서 영안에 눈이 열려서 보니까 엘리사 주변에 천군 천사들 뿐만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 에워쌌어요. 그걸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그제야 보게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있어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들고 뛰지 않아요.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는 깊은 무게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승리, 계획하신 경륜, 높이, 깊이, 넓이 이걸 지금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 세상에 뭐 그거 조금 몇 년 만지다 갈 그것들 가지고 위협하고 그거 가지고 재고 있는 사람들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이 시인의 얘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제가 어릴 적에 조카들이 가끔 집에 오면 이제 조카들하고 저는 거의 같은 나이대로 놀아요. 근데 하루는 두 형제가 붙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뭐 울고 꼬집고 막 밀치고 다 엎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얘들이 뭐 갖고 싸우나 그랬더니 세상에 그 가운데 버터가 들어간 비스킷 그거 하나 가지고 양쪽에서 붙들고 잉잉 그러다가 그게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잡고 있던 동생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형을 밀치고 뭐 둘이 난리가 났어요. 그 광경을 보는 저는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예? 야 이놈들아, 이런 비스킷 10개를 내가 사줄 수 있는데, 10개가 뭐 더 사줄 수 있는데, 그래 이 비스킷 하나 가지고 당장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땅이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형제끼리 울고불고 난리를 치냐? 빽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은 다들 잘 커서 외국에서 하나는 살고, 근데 걔네들이 지금도 그 비스킷 갖고 둘이 만나면 싸울까요? 서로 웃죠. 그만큼 성장한 거죠. 예.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 눈이 열리면 삶의 장면들이 다 달라지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진보예요. 바울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거들랑 여러분 내 마음 눈을 밝히도록 기도하시고, 예, 저도 좀 더 잘 쉽게, 예, 제 설교가 좀 어렵다 그래요. 예, 어렵습니까? 예, 예 이상 그래도 참 그, 예, 좋은 표현들이에요. 예, 쉽게 해야죠. 좋은 설교는 쉬운 설교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주 깊은 신학자들도 설교를 쉽게 쉽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쉽게 하려고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귀에는 아무도 없죠. 저 교회 저 5층 목양실 앞에 의자에 이렇게 이제 하드 두 개를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항상 그 비축이 돼 있어요. 예. 꺼내가지고 보니까 저기 교육자실에 맞은편 교육자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누가 있나 보구나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랑부 담당 그 순정현 목사님이 그 시간까지 그 사랑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주고 나도 하나 뜯어서 이제 밥 한 바 맛있어요. 싸고 그 이제 쭉쭉 빨면서 내일 설교 본문이 어디냐? 그랬더니 유월절을 전해야 된대요. 야, 그 어려운 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려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하도만 주실 줄 알았는데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까 당황을 했겠죠.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얘기 안 해도 돼.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겠대요. 예수님 뒤에 숨어버리면 모든 게 다 안전하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참 단순한데 은혜가 된다 그래. 예? 단순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무서울 때 예수님 뒤에
숨으면 안전하다. 우리도 엄마 아빠 뒤에 이렇게 숨으면 든든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 참 쉬운 방법인데 참 좋은 메시지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저도 쉽게 할게요, 쉽게. 근데 여러분, 이 쉽게 설교를 준비하려면 굉장히 묵상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19절을 좀 볼까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어디에 앉히셨어요? 오른편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물론 그 약속하고 경영한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의 근거로 여기에서 뭘 설명하시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요. 물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인간의 고뇌는 항상 고난과 죽음이에요. 이게 인류의 보편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인류 중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20절을 제가 그 하반부를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어디에 앉히셨어요?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시편 110편의 성취를 얘기하는 건데 시편 110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윗의 시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여기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니까. 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기 발판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예, 이 발판이 뭐냐 하면 왕이 발을 놓는 발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른편에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아드님이 앉아 계세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 아들이 상속받는다라는 공동의 상속자로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판이 원래 그 고대 문헌이나 또 고증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그림이 보좌와 발판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걸 출애굽기 강의 때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발판은 사실상 왕이 발을 놓는 위치예요. 그런데 이게 왜 보좌랑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 권능, 권력 이런 것들은 주의 발 아래 그분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2장을 띄워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꿇게 하시고. 1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귀결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 그분께로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세상을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한계를 갖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운영을 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네?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강조하는 이유가 결론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 기자가 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야기죠. 그를 만물 위에 뭐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삼으셨다는 말은 조금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 삼으셨다는 말은 의역이 된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주셨다. 디도미라는 표현을 쓰죠. 주셨다.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누가?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놀라운 감동이 여기서 북받쳐 올라와야 되냐면, 자,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가 보기에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소리가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와요. 또 연약해요. 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추잡한 일도 일어나고, 연약한 일도 일어나고,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분을 그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는 말은 머리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뭐가 된 겁니까? 지체요? 공동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승리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현실이 답답하고 답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암울하고 뿌연 안개가 가득한 인생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뭘 확실히 믿어야 되죠? 그분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여유 있게 믿음을 가지고 뚝심 있게 다시 일어서서 소망으로 점원을 나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나갑시다. 맞나요? 예. 틀려요? 이해는 됐죠? 네, 이해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나갑시다. 그분이 승리하심을 믿고 또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